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오케이, 이쪽에 앉아야죠. 네. 자, 읽기 연습을 할 때는 학생 읽기,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기,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따라하기,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얘기하기, 한 번 더 따라 읽기.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할 차례죠?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무슨 뜻인지 말할 차례죠? 오늘은 목요일이다. 자, 그래서 전에 웅진 교재 할 때 무슨 요일인지 묻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했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Today?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묻는 방법은 뭐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바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거예요. 네. 있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묻고 답해 보세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today? 그랬더니 Today is Thursday.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르쳐 준 건 다음번에 다음이 통문장인데 그때 또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줬을 때 되도록이면 기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속으로 되새김질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Okay, 그래서 무슨 뜻? 나는 가고 있다. 특별한 슈퍼마켓을. Okay,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저 단어 할 때 뭐 얘기했냐? 여기에 뭐가 보인다? Be going to. Be going to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be going to가 사실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요. 그렇죠. 오, 뭐 하고 뭐? 그 가고 어디 중. 그렇죠. 가는 중이다. 또 있고 또 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인데 그런데 be going to가 이 뜻으로 쓰였는지 이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 뭐지 뒤에 비동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게 된다 했어요. 여기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할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다시죠. 그쵸?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be going to 뒤에 a special supermarket인데 a special supermarket의 뜻이 특별한 슈퍼마켓인데 이게 하다시인가요? 그러면 이 be going to는 이 뜻으로 쓰였지. 네. 그래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을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가는 중이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o a special super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아니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뭐야 이건?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 자, 이건 일단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가 될 거야? 이건 where가 되겠지. where 어디니까. 그 다음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일단 세 가지 문장에 뭐가 있지?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양념씨 양념씨 will, can, should, may 이게 뭐예요 이거? 비동사지. 네.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냐. 이게 너한테 묻는 거니까 I가 U로 바뀌죠. 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그러니까 묻는 말 하니까 얘가 일로 오겠지. 네.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Where are you?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은 무슨 뜻이겠어? 너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는 중. 이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 묻고 답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자, 선생님이 전번 첫 번째 코로나 기간 때 뭐를 되게 빡세게 가르쳤어. 네.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계속 사용돼. 계속.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사용될 거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무슨 뜻이고? 그 뭐지? 천천히 해. 나는 찾다 새로운 남자친구. 오케이. 그것도 그런 뜻인데 조금 고쳐줘야 되겠죠. 잠깐만요. 선생님 링크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자 화면 공유 참가 초대 링크 복사 알림 그 다음에 금요일 링크 올리고 닫고 자 여기에 혹시 이거 안 보여요? Look for는 무슨 뜻인데? 찾다. 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니까? 찾는 중인. 그러면 얘 뜻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찾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 시가 여기부터서 어떤 시 됐는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찾는 중인 됐고 이렇게 합치면 난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누가다. 난 찾는 중이다. 누구를? A new boyfriend를. 됐습니까? 예,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 찾고 있는 중이래죠. 슈퍼마켓에 남자친구 찾으러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슈퍼마켓이 아니고 어떤 슈퍼마켓. 그래서 무슨 요일날 이런 행사를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얘는. 그래서 얘는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 세 가지 문장 중에 뭐니까? 이거 보고 바로 대답하겠다. M. B동사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 Who 아까랑 똑같잖아요. Okay, 그럼 who are you looking for는 무슨 뜻이겠어? You는 who를 looking for 하는 중이니 이니 너는 누구 찾고 있냐? 됐습니까? 넌 누구 찾고 있니? Who are you looking for? 그랬더니 나는 새 남친 찾고 있어.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Okay, 묻고 답하기.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자, 저기 시우 씨, 너도 이거 곧 할 거기 때문에 들어놓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아니 공부, 아니 뭐 하고 싶고 수학을 해도 되고 공부하고 계세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오케이,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건 뭔 소리고? 그래서 나는 들어올리다 한 개의 보라색 바구니를 뭐 한 개라고 굳이 안 해도 한국 사람 그런 말 안 하니까 물론 여기는 있지만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설명하고 그래서라고 하겠죠. 그래서는 뭐 대신 왔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픽업 어 퍼프 베스킷 한다. 이거 엄청나게 긴 거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얘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대신에 이게 온 거야. So 고맙죠? 네. 얘 만약에 so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럴 뻔했어.
어떻게 할 뻔했다고?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할 뻔했다고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길 가다가 소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살펴볼 것은 A purple basket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얘는 일단 없다 칠 거고요.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이거 원 만들어서 여기로 보낼 거고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에다가 둔지 더든지 바로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하다시 두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겠다? What to I 계속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무슨 뜻이야 그러면? 무엇을 들어올리니? 무엇을 집어올리니? 무엇을 집어올리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집어올리는지 묻고 답해보세요. 뭐라고?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So I 얘는 필요 없고요. I pick up a purple basket. 됐습니까? 오케이. So가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내가 새 남친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퍼 특별한 슈퍼마켓에서 목요일 날 뭘 들고 있으면 보라색 바구니 들고 있으면 쇼핑하러 온 게 아니고 남친 찾아왔다. 여친 예. 찾아왔다. 예.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Then I walk around. 그래서 얘는 뭔 소릴까? 그렇다면 나는 돌아다니다? 그렇죠. 자,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세 가지 뜻이 다 관계없는 뜻이라서 그때란 뜻이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다음이란 뜻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이 될 때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 중에 뭐가 어울려? 그런 다음에 뭐 한 다음에 I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walk around 한다. 왜 사실 이 then은 또 뭐 대신 왔냐?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대신 왔어요.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내가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왜 그런 다음이란 뭐 한 다음 I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 지나가다가 then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네. 하마트면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할 뻔했습니다. 네. 예? 랩하는 줄 알았어요. 예 선생님 래퍼 몰랐어요. 아마추어 랩인 래퍼인데요. 재미없다 그쵸. 계속해서 I find a new man a nice man. Oh, I find a nice man. 이건 뭔 소리일까요? 오, 나는 발견하다. 좋은 남자를. 그렇죠. 난 멋진 남자 발견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건 깜짝 놀라는 거니까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 설명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누구니까 후 보내고 세 가지 중에 뭐니까 하다시 왜 거기서 끝내 하다시 두니까 뭐라고 묻겠다 후 Do you 여기 있던 게 나왔어 일로 건너갔어 예. 여기 두 왔어 얘 유로 바뀌었어 그 뒤에 뭐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Who do you find? Who do you find?는 무슨 뜻?
너는 누굴 발견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를 발견했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오케이. 좋고요. 다음 계속해서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뭔 소리일까요?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날씬하다. 그렇죠. 원래 얇은인데 사람을 보고 얇다고 안 그러죠. 날씬하다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설명할 건 얘랑 tall 뜻은 핸섬은 잘생긴 thin은 얇은 마른 공통점이 보이네요. 다 무슨 시? 어떤 시? 여기 뭐 보여요? 어떤 시 앞에? is 그래서 뭐처럼 쓰였다 저 뭐 무슨 시로 다 바뀌었다 하다 시로 다 바뀌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우 오늘 할 거 쉬웠어 어려웠어? 긴장하지 말고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면 뭘 긴장을 하고 긴장한다고 하면 긴장이 풀어지냐?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him. 그래서 무슨 뜻?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렇죠. 난 좋아한다 그를.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한 거 물어볼 건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o? Do you like? 그렇죠. 넌 누가 마음에 드니? Who do you like?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왜 he가 못 오느냐?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여기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니? 해야 되니까 누구를 일 때는 he가 아니고 모습이 뭐로 바뀐다? him으로 바뀝니다. 자, 나 조금 어려운 말로 얘를 보고 주어의 형태라고 하고요. 얘를 목적어의 형태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he를 쓰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a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럴까봐 내가 설명한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말할까봐. 이거 또 뭐 나왔어? I am going to. Be going to 나왔네. 몇 가지 뜻? 할 예, 가는 중이다. 뭐 할 예정이다. 근데 이 뜻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 뒤에 하다시. 내가 여기에다 왜 별표 해놨을까? Talk to의 뜻이 뭐야?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러면 이건 간단한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I am going to talk to him은 무슨 뜻이겠어? 그에게 말을 걸러 갈 예정입니다. 가긴 뭘 가?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talk to him 할 예정이다지.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전에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할 때 am going to 하고 I am going to talk to him 할 때 am going to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애란 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뒤에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을 걸 예정이다지 갈 뭐 나는 그에게 말을 걸러 갈 것이다 이런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 talk to him 할 예정이다란 말이야. 오케이. 난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To him.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세 가지 중에. Am. 그래서 who? Are you? 어이구, 그렇지. Are you going to talk to? 됐습니까? 그럼 who are you going to talk to의 뜻은? 너는 누구에게?
예정이니. 됐습니까? 누구에게 말 걸 거야? 그랬더니 난 그 남자에게 어떤 남자 더 handsome and thin 한 남자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Today I'm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자 한 가지 일기 할 때 자민이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I'm 이라고 자꾸 얘기해. I'm. I'm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I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 이건 I'm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따라 읽으세요.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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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ound my new boyfriend. My new boyfriend. Today.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I found my new boy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나는 발견했다. 나의 새로운 남친을. 그렇죠. 자, 그렇죠. 성공했나 보죠. 대화 걸어서. 대단하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었어. 단어 할 때 뭐라 그랬더라?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하는 게 기억 안 나요? 얘를 네. 보고 뭐라 그랬냐? 아, 과거형. 오케이.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했었다, 뭐뭐 했다라고 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애다. 예.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얘기했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 뭐 속에? Find. 속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아, 그래. 하다가 뭔데? 하다가 두나 더 주죠? 네. 근데 하다가 했다 되면 두가? did. 그래서? 네. 그래서 find 속에 뭐가 들어가면? Did. find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툭 튀어나온다? found가 튀어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이거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후. Did you find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빠져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found는 다시 원래 모습인 find로 되돌아간 거야. 이건 너는 누구를 발견했니야 이건. 네. 됐습니까? 너는 누구를 발견했니? Who did you find? 했더니 I found my new boyfrien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없다 치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 Who did you find? Who did you find? 너 누구를 찾았니? Who did you find? 그랬더니 I found my new boy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숙제가 뭐니까? 프린트. 숙제니까 나한테 프린트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오케이.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